아 씨발 존나 가볍네. 오, 오늘은 천혜 양식장에서 모든 식자재를 식자재 마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구해서 의식 주를 다 해결하는 걸로 주부터 해결합니다. 주 이게 진짜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아. 오지에서 생존하기 1일차 주변 쓰레기를 활용하여 쉘터를 구축해보자. 항상 이런 데 다닐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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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는 왠지 도마로 쓴다. 오 저기 있어. 저기 모품을 발견. 점프. 와우 와우 노다질세. 됐어. 비나 비나. 아니 내가 해줄게 이거. 쓰기 푸르기 힘들게 다 묶어버리고 씨. 라인 텐션도 안 맞구만. 최소한 무티슈와 저런 거를 아껴 쓰려면 라면 라면인 건가? 아 이제부터가 문제야 이제. 이거 이제 하면은 이제 먹을 거 진짜 없어 이제. 이제 잡아야 돼. 한국이 사랑하는 음식 1위 라면을 최후의 만찬으로 선택했다. 밥 추가. 우와. 지금 만조인데 지금 못 잡으면 굶어야 할 수도 있다. 오늘 잡아야 프로틴을 보충할 수 있다. 첫 캐스팅! 70m 11초 안 떨어져. 아이씨. 오늘 광어를 못 잡으면 굶을 것 같아. 광어든 우럭이든 뭔가 뭐든 잡혀야 돼. 앞에 저기 한 세 번쯤 운용하면 브레이크 라인 같은 게 있어. 아 그래서 지금 두 번 걸렸네. 한 번은 털리고. 낚시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포기할 때는 깔끔하게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 포기가 성공보다 어렵다니까. 포기 포기 나는 포기했네. 오늘은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리 해도 아까 캐스팅 하다 보니까 고기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굶고 내일 많은 고기를 잡아봅시다. 어차 아이고. 사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고기가 잡힐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야 너 큰데? 네? 오 좋아 좋아. 오 브라보. 오. 브라보. 오. 브라보 브라보 오 얘도. 아 얘 조금 우리 같은 생존인들은 이 정도 되는 사이즈들은 놔줘야지. 어? 생존의 미아. 오케이. 오. 오. 띵. 오. 쉐키. 오. 와. 와. 씨. 오. 많이 있는데? 오. 도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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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드 때만 갖고 왔으면 못 잡았을 텐데. 어? 이 철저한 준비성. 생존은 준비를 해줘야지. 야. 좋아. 대물. 대물 울어. 오늘의 식량으로는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단백질, 프로틴, 쉘터, 어? 워터 모두 다 만족했습니다. 잡았어요 여러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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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라보 인생아. 오늘의 식량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까지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말려서 저장을 해 놓아야 한다. 이야 씨가 진수성찬. 진수랑 성찬이랑 선배 중에 진수 있고 후배 중에 성찬 있는데 낚시가 되니까. 와 이게 맛있다고요? 졸록이 거라고? 응. 이거? 이거. 이게? 졸록이 제일 거다. 맛있어요? 아니, 쫄깃해. 와, 그러네요.
언니 없거든요. 나 마신 기억이 없는데 이거. 해 소주가 빠질 수 없어. 소주는 저... 어쩔 수 없이 챙겨갔다. 근데 이제 꺼도 돼. 자 아니야 되고 있어. 하나 둘 셋 뒤로 빼요. 하나 둘 셋.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 인스타 생존 신고 중이다. 내일의 식량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다 해루질을 나가보았다. 놀래라. 바닷가 치고 모기는 별로 없었다. 어 생선 아 생선 저거 좀 빼봐. 현대사회 생존에서 의식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미용이다. 난 너무 매력있어. 오씨 벌레 새끼들. 아침이 밝았다. 험난한 여정에 이를 차였다. 오늘은 라면도 없고 소주도 없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어제 탐색 결과 여기 이곳은 생존하기 적합하지 않고 현지 원주민의 위협과 토착민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베이스 캠프를 이동하고자 한다. 좀 더 적합한 곳으로 가보자. 버려진 데크 같은 곳을 발견했다. 여기 쉘터를 마련해보자. 드론이 바다 위에서 복귀를 안 한다. 생존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이 드론은 내 드론이 아니다. 내 드론은 저기 선자령에 두고 왔다. 구해야 생존한다.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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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발이 닿지 않는다. 더 가야 한다. 어프 어프. 복귀를 안 해서 물을 수영을 직접 해서 드론을 구조하러 가신 남수 선생님. 드론은 나와 안 맞다. 아직 말린 생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구의 배떼지 남성들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 생존 식량을 더 구해야 한다. 일단 체력을 비축한다. 아, 잘 잤네. 오후 계획. 일단 오늘은 저쪽에 가서 조류가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저쪽에 가서 낚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간조 시간이 한 2시간쯤 남았는데 2시간쯤에는 저쪽으로 가서 해루질을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의 식량은 확보가 될 것 같아. 아 이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에로 배우 같은데? 여기 라인 이렇게 쫙. 어? 오전은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생존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하지만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 어제 낚시가 되었다고 오늘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 루어 낚시는 스포츠에 가깝지 생존으로는 채집이 더 나을 것이다. 와 홍합 존나 많은데? 오 씨. 오. 오 식량. 오 크다. 그래서 자연산 홍합이 많아 그것을 식량으로 결정했다. 아! 오늘의 식량은 홍합에 소주. 어제 잡은 놀래미, 우럭, 도루럭. 우! 말려 가지고 지금 건어물 가게 냄새나. 생존 이렇게 하는 거지. 생선 딱 말려가. 어? 잡아가. 포 떠서 하루 종일 말라가. 기름 섬섬 올라가. 자글자글 피가 묵어야. 잘하네. 와. 생선은. 단백질 잡아서 무조건 하루 이상 말린다. 다 구워서 먹어야 돼. 있긴 있겠지. 이렇게 해도 터지진 않겠지. 터지려나? 보스 눈깔 같아. 이게 일반 도우지마. 여러분이 먹는 그런 홍합이 아닙니다. 네.
섭섭할 때 먹는 섭이 아니고요. 그냥 섭이에요. 섭인데 한번 먹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이 갑각류 아니 조개 이 어패류죠. 어패류 중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먹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갑니다. 와, 이야, 아 존나 크더라. 근데 아까 내가 손으로 몇 번 계속 돌렸어. 근데 돌렸더니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 일단 그 홍합의 향이 존나 진하네. 식감이 오 맛은 빨리 맛있다고 표현하면 짜치다 할 거 아니야. 맛은 있죠. 그냥 자체가 맛있는데. 자체가 미쳤는데. 술안주로는 끝판왕이네. 끝판왕이죠. 맞죠. 술안주로 하루쯤 굶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풍요로운 먹거리에 옆구리 살만 늘었다. 소주를 먹어서 미안하다. 생존의 상황에 나만 맛있는 거에 소주 먹어서 미안하다. 기회가 있다면 자연산 왕섭 한번 먹어보길 추천한다. 전복 해삼은 대부분 양식이라 확인 후에 해루질을 하길 바란다. 지역 이장님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홍합은 자연산이라고만 알고 있지 양식일지도 모른다. 5달씩은 먹은 것 같은데 봐줘라. 자연산인 줄 알았다. 도라에몽 주먹 보이죠? 이거 손 부은 거. 코리안 샌드플라이의 위력입니다 이게. 여기 해무만 아니었어 또 나갔는데. 아 해무 씨바. 아 나는 땀을 흘리기 싫을 뿐이고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남수형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산을 타고 있어. 아 정말 휴. 아 2박 3일 동안 생존할 거 다 했는데 또 이거 씨 결항을 해버리는 바람에. 섬에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결항이라서 배가 존나 안 와. 모기에 물리니까 간지러워서 시간이 존나 안 와. 잠이 안 와서 시간이 존나 안 가.